이게 장마철이 좋은 점은 인구경을 실컷 할 수 있다는 거고, 안 좋은 점은 너무 습하다는 거죠. 습하지만 않으면 딱 좋은 게, 어우, 시원해. 아주 시원해. 네, 모로가 물에 잠겨도 그러니까 이제 타고 가는 맛이 있어. 아, 가을까지 시원하네. 아주 좋아. 이제 빨리도 묶었겠네. 도로까지 물이 많이 찼어. 이야, 여기 매놀인가? 물이 쏙쏙쏙. 매놀에서 물이 역류하네. 이제 다리. 나무 다리. 시원시원. 장마철에만 느낄 수 있는 이게 물에 잠겨서 걸을 수 있는 길. 장마철에는 저 위에까지 풀 쑥 남겨 있잖아요. 여기까지 다 찹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올해는 이렇게까지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제비가 있네. 이 부안에 있는 제비가 여기까지 날아오지 않았겠죠? 시원하다. 여기서 헤엄 한번 치면 좋겠지만, 헤엄 치면 남들이 이렇게 미쳤다고 그러고. 아주 힐링이 돼요. 날씨는 습하고 그렇지 몰라도 아주 좋아요. 쫙쫙 시원시원하게 흐릅니다. 이게 바로 울기의 매력이고 장마철의 매력이죠. 사고만 안 나고 그런 거 없으면 딱인데,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어우, 얘 빗도 쫄딱 맞았네. 비둘기들. 빗 쫄딱 맞았어. 이야, 여기 다리까지 물이 싹 찼어. 이런 경우는, 요때 아니면 겨울에는 택도 없죠. 여름에, 그리고 비 올 때, 요때만 느낄 수 있는 것. 임금이 행차시다. 비켜라. 길을 털어.